오늘 나눌 3분 잠언의 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미의 지혜, 이 근면한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근면한 삶을 가르쳐 줍니다. 참 부지런해요. 쉬지 않고 자기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개미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을 다합니다. 누가 지켜보든지 지휘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또 개미는 어떻습니까?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양식이 있을 때에 쌓을 것이 있을 때 열심히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면한 삶,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삶,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삶, 이런 부지런함과 근면을 배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개미에 대해서 참 제가 감동적인 장면 하나 봤어요. 몇 해 전인데 홍수가 났을 때 개미들이 피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홍수 나면은 비가 창일해가지고 어떻게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서로 다리에 다리를 해서 수천 마리의 개미가 마치 김 한 장처럼 둥둥 떠가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개미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개미가 사람보다 낫다. 개미 협동정신도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끔 개미굴을 보면 비 오면 저거 다 쓸려갈 텐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렇답니다. 굴을 뚫을 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뚫어가지고요. 입구는 막히지만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에는 전부 보존이 돼서 비 그치고 나면 다시 입구만 뚫으면 그 물이 그대로 살아난대요. 참 개미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의 습성 보고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관찰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면한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은 어떤 역할에서 근면히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럼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이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따로 있거든요. 나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